네, 라이브에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대단한 뮤지션, 아주 대박 신인 뮤지션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귀여운 외모, 하지만 스모키한 음색으로 뭔가 빠져들고 싶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정말 멋진 뮤지션입니다. 요즘 인디신에서 이분 하면은 그 아이돌 아니냐, 인디계의 아이돌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신인 뮤지션 모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트 나모트 모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아이돌 인디계 아이돌이라고 한 것처럼 아이돌 네. 분들 이젠 인사법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트 나모트 모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트 나모트. 이거 중독성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본인이 만든 인사법인가요? 네, 원래는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네. 김신영님께서 히트다 히트를 유행시키셨잖아요. 아. 근데 그거에 대입해서 그냥 모트다 모트 이러고 다니다가 그냥 공연 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때까지 훔쳐 쓰고 있습니다. 와. 그 공연장에서 그런 인사하면은 팬들이 다 뒤집어지겠는데요? 너무 좋아서?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제가 뒤집어져요. 제가 혼자 하고 멋있어가지고. 멋있다고요? 민망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그런 거 맞아요. 그 시청자분들에게 모트는 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트라는 이름의 뜻은 일단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볼드모트라는 악당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드모트처럼 콧대가 거의 없다시피 낮아요. 아니에요. 오늘 약간 그 화장을 잘 돼가지고. 볼드모트는 정말 없잖아요. 네, 저도 자기 전에 보면 살짝 그래요. 그래서 따온 이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콧대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외모랑 딱 어울리는 그 이목구비를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젠 첫 곡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사하는 이 지금 인터뷰하는 이 모습과 음악을 하는 모습은 정말 180도 다르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본인의 매력 포인트인가요? 네, 매력은 정말 수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모트씨 이 매력 때문에 지금 촬영장 그 분위기가 감독님들도 그렇고 표정이 해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는 뭐 주변에서 귀엽다는 이야기 많이 듣나요? 네,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제 입으로 말해도 돼요? 네, 많이 들어요 라고 하고 안 들어요. 그럼요.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름이 이제 모트인데 원래는 모트가 아니라 유메미라는 네. 예명이 될 뻔했었다고요? 왜냐면 제가 그 엄마한테 뭘 사소한 걸 할 때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엄마 나 TV 켜도 돼? 엄마 나 물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그럴 때마다 네 맴대로 해라 이래서 유맴이라고 지을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네 맴대로 해라. 유맴. 네. 되게 심플하게 네. 이름을 할 뻔했는데 모트라는 이름이 저는 되게 이름이 근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볼드모트의 모트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뭔가 엉뚱한 매력이 가득 풍겨져 나오는데 이분은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